여권에서요 수도권 대표론이 막 갑자기 나오고 와. 뭐 파장이 일고 지역주의의 그 편승에서 뭐 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잡소리들이 다 뭔지 좀 우리 두 분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기사가 연합뉴스의 기사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실제로 그걸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의 전문가라면 더 모를 거야. 오히려. 갑자기 수도권 대표론이 왜 나오는 정치인 거야? 정치인들의 언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여당에서 한창 전당대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예. 유승민을 제외하면 고만고만해요. 근데 유승민은 대통령이 당선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자기한테 치 받는다고 이준석 쫓아냈는데 매운맛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왜 윤상현 있잖아. 윤상현? 이세창이 밀고 있는 윤상현 있잖아. 술자리도 같이 했었을. 윤상현이 코드가 맞진 않고. 아, 윤상현은 코드가 안 맞아? 아, 안 맞습니다. 이세창이 밀고 있는데. 예, 이세창과 무관하게.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뭐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이겠죠. 뭐 권영세나 이런 사람인데. 다 김기현, 권영세? 뭐, 일테면 친윤그룹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권영세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어려워졌고, 나가리가 났고,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올라요. 네. 지지율이 안 올라. 지지율이 안 올라요. 지지율도 안 오르고 네.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김기현.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안철수 뭐 이런 정도잖아요. 안철수. 근데 지금 용산에서는 대선 주자는 안 된다. 대선 주자는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룰을 바꿔서 유승민을 쳐대고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고르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근데 이게 이분들이 여당일 때의 그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야당일 때의 당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예. 야당일 때는 뭐냐면은 개혁하고 혁신하고 총선에서 이겨라. 예. 깔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의 무도한 정부와 잘 싸워라. 끝이거든요. 여당은 뭘 요구하냐면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봤지만 첫 번째는 좀 혁신적으로 신선하게 간판을 바꿔서 총선에서 이겨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뒷받침 잘해라 거든요. 그럼 보세요. 윤석열을 뒷받침 잘하면서 총선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차방정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신선한 사람이면서 좀 지역에 함몰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인 사람 누굽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몇 주 전부터 여의도에서 한동훈을 뭐 출마를 시키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불을 떼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갖다가 띄울래도 네. 아니 무슨 일정한 지지율들이 좀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온갖 이상한 여론조사에는 여권에서 가장 차기 대권 후보로 손꼽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예. 뭐 그것도 웃기는 그런 여론조사지만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당대표로 이렇게 놓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지지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권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한동훈을 내세우면은 젊은 층이 MZ세대가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하수장이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깨주는 발언을 네. 하신다고. 일단은 여권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한동훈이 여권에서 예, 범 정치권으로 해도 1위가 이재명 대표고 2위가 한동훈 정도로 나와요. 예. 이게 뭐 큰 여론조사 기관에도 그래요. 뭐 이를테면 한국갤럽 같은 데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의 코어 지지층은 실제로 한동훈을 다음 대선 주자로 밀려고 해요. 민주당의 이봉규 TV 이런데요. 예, 네. 민주당 커뮤니티에서 모르지만 이봉규 TV는 실제로 이봉규 TV에서 나온 얘기를 여당의 지도부나 영상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예. 코어 지지층들은 밀고 있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건 뭐 MZ세대의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큰 착각인 게 MZ세대는 한동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갤럽입니다. 갤럽에서 다음 차기 지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선호도 했습니다. 예. 네, 한동훈 2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2030에서는 20대에서 1%, 30대에서 7%,
이 얘기를 왜 하냐. 안철수는 20대에서 5%, 30대에서 6%.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안철수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권이잖아요. MZ세대의 소구력이 오히려 한동훈보다 더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치 도의상 안철수랑 그 윤석열이랑 야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 예. 밀실 야합이었죠. 원래는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었고 당주기로 한 거다라고 정리가 됐잖아요. 뭐 안철수가 맞는 거예요. 안철수가 맞는 건데 맞아. 이게 이제 대선 주자고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동훈을 캐릭터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얘기고 오히려 대표가 돼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 될 것이다. 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라도 지금 MZ세대한테 속으려 있다는 건 뻥이다. 그런데 왜 언론에 보면 MZ세대 속으면서 이게 작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데이터로도 그런데 이 보통 MZ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들은 자기들 얘기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려서 화제가 된 것들을 다시 긁어서 자기 단체방에 던져요. 그 단체방에서 다시 돌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게 유튜브에서 다뤄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보면은 공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재수없다 그래요. 왜냐면 윤석열이랑 동일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뒤에서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한동훈한테 더욱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근데 윤석열은 어디 덜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뒤에 조종하는 사람만 바꾸면 좀 왔다 갔다 간판 얼굴마담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동훈은 그 본질이잖아. 그냥 앞 그 자체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걷다 갔다 쓸 때도 없는 거죠. 그 어른들이 MZ세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니까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민주당도 이제 많이 밀리는데 예. 이게 이제 두 분도 이렇게 부모 세대지 않습니까? 예.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민주주의 중요하다. 인권 예. 중요하다.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마라. 예. 이걸 가르쳐요.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걸 체화했기 때문에 이 사회현상을 다룰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중국 싫어한다. 왜? 민주주의가 반인권적이잖아. 네. 그렇지. 싫어한다. 반인권이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줄대는 사람들 싫어한다. 왜냐면 왜 자기 소신껏 얘기 안 하고 나는데 저렇게 줄대서 하냐.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한동훈은 탈락이죠. 별로 검찰이 얼마나 반인권적입니까? 게다가 불공정하잖아요. 네. 누가 네. 봐도. 그치. 아니 지금 최소한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김건희를 구속해야 돼. 네. 지금 스모킹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나왔죠. 그래서 할 말 하지 않고 불공정하며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MZ세대의 소구력을 영 이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면 좋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파이팅.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영화 올빼미의 인조 있잖아요. 예, 예. 인조하고 윤석열 똑같아. 뇌는 없고 의심만 많아. 그래가지고 누구도 세자로 책봉을 못해. 세자로 책봉하는 순간 날 죽일 것.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을 하고 싶겠죠. 네, 네. 한동훈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한동훈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그 인조의 그 상황, 이 올빼미의 상황으로 보면 그 귀인조 씨 아들이 네. 이제 한동훈인 거예요. 네. 귀인조 씨가 김건희고. 그런데 귀인조 씨의 아들을 갖다가 딱 내정하는 순간 갑자기 그 조야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거든. 최대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칼부림 내고 네. 나도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이 한동훈을 못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강신업이 주목을 받나요? 망둥어가 뛰고 있는 거죠. 예, 망둥어가. 예. 지금 구독자 분 중에 김태희님이 MZ 하면 청춘들이 싫어한다던데 이거 기득권들이 만든 말이라고.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냥 비웃죠. 예. 비웃는다. 솔직히 말해서 저 MZ라는 용어를 쓰는 어른들이 보통 자기 유리할 대로 막 당겨오거든요. 비웃죠. 솔직히 말해서 M하고 G도 되게 달라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M세대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40대고요. 그렇죠. G세대에서 제일 어린 사람 20대인데 그러니까. 40대랑 20대랑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그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고 에. 그들이 이제 그 자기의 생활을 갖다가 자기의 일상들을 결정하는 어떤 이념적 지향도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M하고 G를 자꾸 묶게 되면
M은 M대로 싫어하고 G는 G대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으로 포커싱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개그죠, 개그. 예. 예. 특히나 M세대는 한동훈을 진짜 싫어합니다. 예. 물론 이거 지금 30대는 좀 높게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착시가 좀 있는 거고 M세대의 가치적 지향성이 한동훈하고 다릅니다. 아니 이게 해석이 이상해요. 한동훈이 대체 뭘 했다고 20, 30대들한테 지지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인간들이. 아, 무슨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맥락이. 어. 맥락이 그냥, 없어요. 그냥 막 개떼같이 소설 쓰면 네. 자기네들이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특히 언론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맥락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기사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 대표는 파장? 파장이 아니죠. 수도권에서 대표론이 나와야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대표가 나와야 수도권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동훈이 들어가면은 한동훈은 수도권에서 오히려 강남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인기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 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한 겁니다. 수도권에서 그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이에요. 네. 그렇죠. 유승민밖에 없지. 잠깐 터치를 해드리자면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건 기자가 그런 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문을 띄었고요. 네. 아, 뭐 수도권에 대처가 가능하고 MZ세대 뭐 이거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띄었고 그걸 윤상현 아까 말씀한 윤상현 같은 사람이 아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수도권이에요. 네.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안철수도 거기 동의하고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루기 시작했고 저도 저녁에 방송 또 가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 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